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우연하게도 서커스단 사람들을 구해주느라고 러시아 놈들한테 총질했었죠. 하지만 이 7명 중 3놈은 쏴 죽였는데 나머지 4놈한테 쫓겨서 하마터면 골로 가뻔 했었답니다. 결국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던 이 20명이 나그네들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나그네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네, 그들은 바로 칭마 간산제거위 제2 행동대장 탕알후 마적대였었는데, 탕알후는 이게 짱조린인지 누인지도 모르고 그냥 러시아 놈들한테 당하고 있으니 구해준 거였었는데요. 이어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짱조린은 말 위에다 태우고는 이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짱조린은 온몸에 열이 나고 이 정신까지 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이틀 동안은 잠에 그냥 푹 꼬라 있었는데요.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그가 그렇게도 찾고 찾았던 칭마 간산제거위 탕알후가 이 눈앞에 떡 칸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은 어쩐 일로 여기에 계십니까요? 에? 그러자 탕알후는 그러게 말이다 아우야, 어떻게 된 게 네가 거의 죽을까 하면 내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다 우리 인연인 것 같구나. 내는 주인장님 뚜라파니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일보러 왔었지. 근데 우연하게도 이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는 거 듣고는 그쪽으로 가본 게 아니겠니? 근데 그 러시아 놈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질하는 걸 보고는 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날 수 있게? 그래서 욱한 김에 러시아 놈들을 다 쓸어버렸지. 근데 대체 어떠한 놈이 감히 러시아 놈들과 일대사로 붙는가 했더만 그게 아우가 아니겠니? 내 아우의 담력이 장난이 아닌 거 알게 알았지만 이 정도였줄 몰랐다야.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형이랑 얘기 다 해봐라. 그러자 짱조리는 자기가 청일전쟁에 참가했었던 얘기로부터 이 용병군을 만든 얘기, 또한 그 쌍조즈 놈이 시비를 걸어왔던 얘기를 쭉 다 하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그랬구나 아우야, 니는 어떻게 된 게 이 한시라도 조용한 나날이 없이 보낸다냐? 근데 너 칭마 간산제거로 못 간 게 오히려 되게 잘 된 일이 같다. 그곳에 지금 주인장인 뚜러판과 제1 큰형님 뚜리산이랑 다 없네라. 다들 전 먼데로 큰 건을 하러 떠나셨는데 너 거기에 갔더라면 그냥 꽁탕을 쳤을 거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자 짱조리는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아우야, 걱정 말라. 그 쌍조즈 놈이 세력이 장난 아니라던데 그래도 이 내 힘만으로도 놈을 꿀릴 수 있다. 너 나랑 함께 가서 먼저 우리 주인장 어르신이 부탁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칭마 간산제거로 올라가자. 주인장 어르신이 없어도 내 그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한 1000명쯤은 되거든. 그깟 쌍조즈를 꿀리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어쩔 수 없이 이 탕알후를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짱조린이 몸은 비록 회복이 다 안 됐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거는 못 됐었는데요. 이 일을 악물고 버텨대면서 이 말 위에 올라서 탕알후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겨요? 짱조린이 궁금해서 묻자 이 탕알후는 말 위에서 건들건들 거리면서 가면서 얘기를 늘어놓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따후산이란 곳이다. 그곳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거든? 내 탕알후는 이 세상에서 뚜리산 큰형님을 빼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인물이다. 이름은 순례천이라고 부르는데 어마어마한 이게다. 이놈은 天不怕 地不怕的 男子汉이라고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사내대장부이지. 원래는 이 청나라 군에서도 꽤 높은 군관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 위에 상관이란 놈이 맨날 평민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고는 여러 번이나 말렸다고 한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상관놈이 부녀 10명을 납치해 가둬두고는 별아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짓거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니? 하여 그걸 발견한 순례천이 너무나도 열받아서 그 상관한테로 찾아갔단 말이다. 그리고는 그 상관이 귓밤망이를 5대 후려 갈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글쎄 그 상관놈이 식물인간이 되었단다.
순례천 이놈은 이렇게 영호거리지. 하여 그 뒤에 이 군에서 박차고 나와서는 저쪽에 저 따후산이란 곳에 마적대를 만들었거든. 도리대로 말하면 군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근데 다들 저 대호라고 불리는 순례천이 무서워서 어쩌지를 못한다야. 저 순례천 웬만한 놈이 아닌게가 이제 마적대를 만든지 2년도 안됐는데 벌써 수백명으로 발전되었단다. 우리 주인장 어르신인 뚜로판도 놈을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칭막한 산지거로 들여오게 하려는게 아니겠니. 근데 이놈아 이거 콧대가 높아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단 말이다. 요번에 내 벌써 세번째로 이 따후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나도 바쁜 놈인데 참 답답하긴 하지만 또한 그만큼 얻기 힘든 인재라는 거겠지. 그 잘됐네. 이참에 아우도 놈을 한번 만나봐라야. 어떻게 보면 너와 닮은 구석이 아주 많은 놈이다야.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드디어 따후산에 도착하는데요. 네, 그 따후산이란 곳은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서 지키고 훈련하는 병사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다들 눈동자가 이글이글 거리면서 군사 훈련에 들어갔었는데요. 역시 어떠한 지휘관이 있으면 그 밑에 어떠한 병사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래 쫙 나오는 거는 이 기껍다리인 순례천이었다고 합니다. 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라고 이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쁘구만 그래. 반갑소, 반갑소. 근데 저분은 누구시지? 순례천은 대뜸 탕할 후 곁에 서인 그 짱조린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네, 저는 쩌우자묘 용병군이 짱조린 옷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순례천은 막 달려오면서 그 짱조린이 두 손을 워낙 잡는 거였답니다. 아, 그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온몸의 담력으로 꽉 찬 짱조린이 바로 자네였구만 그래. 반갑소, 반갑소. 네, 이 짱조린과 순례천은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서로 마음에 꼭 들어하는데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마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하였답니다. 나중에 짱조린한테 이 든든한 왼팔이 탕할 후라 이 순례천은 짱조린이 오른팔이 되는데요. 탕할 후는 무식하고 힘만 센 놈이라면 이 순례천은 거기에 머리도 좋아서 이 작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짠다고 합니다. 순례천은 말 그대로 문과 무를 모두 다 겸비한 대장군이었었는데요. 이 순례천이 전투력과 통솔력은 그 탕할 후를 뛰어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썩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순례천과 탕할 후가 군사를 일으켜서 서로 맞붙게 되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순례천이 탕알후를 완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또 썩 나중의 얘기고요. 짱조린보다 나이가 좀 많았으니 이 순례천은 아주 좋은 아우를 하나 얻었다고 기뻐하는데요. 그러자 이 맨날 상다리가 부러지게 숫상을 차려놓고는 전체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냥 즐기는 거였답니다. 이 숫상에서 탕알후는 또 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순례천아, 순례천! 요번에 내 몇 번째로 왔는지 니 기억이 나니? 응? 내 어제는 세 번째로 왔다야. 니는 여기서 요 자그마한 마적대를 할 스타일이 아니다. 니는 있잖니? 이 가서 큰 무대에서 놀아야 된다 니는. 내랑 함께 칭막한 산책으로 가자. 우리 주인장이 얘기하기로 너를 부두목으로 모시겠단다. 이 동북삼성 인구가 1억 명이나 되는 땅덩어리에서 우리 칭막한 산지고의 멘트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가 있겠니? 응? 거기에 넘버투라 이 말이다. 이만하면 아이 되니? 그러자 순례천은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하는데요. 탕알후 형님과 뚜로판 어르신이 마음은 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근데 이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따로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암만 화려하고 비싼 옷이어도 암만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내 입에 안 맞으면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내는 요만한 작은 둥지가 편하고 좋으니 이제 힘든 발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형님! 라고 순례천은 또다시 거절을 하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하하하하! 야, 그 삼국지 제갈량도 세번 청하니까 넘어가던데 니놈 아주 제갈량보다도 더 비싼 놈이다야. 알았다, 우리 마적대는 오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는 없으니 오늘부로 여기서 끝을 보자!
자, 오늘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셨구나. 그렇게 그들은 이 술사발을 들면서 벌컹벌컹 마셔대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바깥에서 한 부하놈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어르신, 우리 정찰병들이 놈을 하나 잡았는데 이놈이 겁나 의심이 되는 놈입니다요. 뭐 별하별 이상한 소리 다 해대는데. 네, 하지만 그 부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탕할 후 일당이 눈치를 살피는 거였답니다. 그걸 본 순례처는 괜찮다, 그냥 다 얘기해도 된다, 우리 다들 친한 형제 사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라, 근데 대체 뭔데? 그러자 보초병은, 네 형님, 이 정신나간 놈이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더듬더듬 거려서요. 하지만 자세히는 뭐 알아듣겠던데 짱조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요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뭐? 그러자 짱조리는 발떨어 일어서는데요.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요? 내가 한번 가봅시다. 짱조리는 자신이 이름을 불려대는 이상한 놈이라고 하자 부랴부랴 달려나가는데요. 근데 얘가 뭐요? 네, 그들이 앞에는 이 온몸에 쓰레기가 뒤덮인 한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거지 턱을 들어보자, 네, 그것은 바로 왕따파였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왕따파는 짱조린이 내부였었는데요. 대체 며칠 동안 굶고 굶었는지 원래 통통하던 얼굴을 푹 들어가서 아주 뭐 알아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가족들을 안 챙기고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요? 에? 사실 전에 짱조리는 쌍조지를 잘못 건드리고는 그 자신이 조직을 한 달 동안 해산시켰었죠. 또한 그 자신이 가족들도 멀리 있는 친척집으로 피신을 시켰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 있어야 할 매부인 왕따파가 혼자서 이러한 꼬라지로 찾아오다니요. 짱조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린 왕따파는 짱조리는 알아보고는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 짱조리나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말이다, 글쎄 그 날강도 놈들을 만난 게 아니겠니, 그래서 그냥 돈이나 빼앗기면 괜찮겠는데 하고 있는데 말이다, 근데 갑자기 우리 쪽에서 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너희 이름을 대는 게 아니겠니, 네 이름을 대면 이 네 맨즈를 봐줘서 그냥 보낼 줄 알았겠지, 근데 그 마적대 대가리를 서는 놈이 짱조린이나 이름을 듣자 그냥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는 우리 집 온 가족들을 모두 다 생매장을 하겠다고 펄펄 나뛰더라야. 뭐라고요? 우케나 짱조리는 밥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자 왕따파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막 얻어맞으면서도 겨우 한마디를 해서 놈이 멈췄다. 내 말하기를 네 짱조린한테 원수가 있으면 짱조린은 묻어야지. 이 짱조린한테는 뭐 어쩌겠으니, 지금 힘없는 가족들한테나 어쩌겠다는 게 아니니. 네 진짜 싸네라면 내 가서 짱조린을 찾아올 때까지 그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니네 둘이 만나서 볼일 보는 게 어떠야 라고 했거든. 근데 이놈이 내 말을 듣고서 멈추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나한테 보름이란 시간을 줘서 너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내 어디 가서 널 찾겠니. 그래서 이리저리 찾고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러자 짱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이 왕따파들 토닥여 주는데요. 여자 당알후 형님, 순리 전 형님, 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당알후는 이미 쌍권총을 다 챙기고 밑에 애들을 집합시키고 그 짱조린과 함께 떠날 차비가 다 끝났었는데요. 가자! 아우야! 어떤 마적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리가 몇 개 달리나 한 가보자야. 그놈 대가리가 10개면 내 10개를 다 베어버리고 100개면 100개를 내 다 박살내 줄 테다. 네, 이 뚜껑이 열려서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탕아후와는 달리 순례처는 아주 냉정하게 있었는데요. 에이, 그 쟤네들이 날강도 당한 곳이 어디라고? 순례처님 묻자 왕답하는 쇼구즈촌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순례처는 그쪽 지역은 그놈이 나와 바리인데 혹시 그 대가리를 서는 놈이 왼쪽 귀가 절반밖에 아예 남은 놈이 아니요? 라고 순례처는 또다시 묻는데요. 그러자 왕따파는 네 맞습니다요 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 얘기를 듣자 순례천의 얼굴색은 어두워지는데요. 이놈은 이 막 다뤄도 되는 놈이 아니요. 이놈은 른장괴라고 부르는 놈인데 다른 마적대와는 왕대가 전혀 없는 놈이요. 별명은 딴다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놈 사격 실력이 장난이 아니라오. 하여 1대1로 사격 대결을 붙는 걸 그렇게도 즐기는 놈이라서 딴
만다이 즉 1대1 맞다이라고 불리는 놈이지. 이런 짱코이는 지독하기도 유명한 놈인데 이놈한테 잘못 걸리면 가차없이 당하고 만다오. 이놈은 잡이라곤 요 쥐뿔만큼도 없는 놈인데 보나마나 짱조리는 유인하여서 그와 온 가족을 몰살시킬 계획이요. 내 지지지비 백전백승이라고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순례천이 머리는 무식하고 강한 탕알후 형님보다는 한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순례천 형님, 형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순례천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내놓는데요. 그러면 이 순례천이 내놓은 전략이란 과연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